여섯 번째 단입니다. 의 복은 불가사치라 어한이요. 음식은 불가감이라 국이요. 거처는 불가안테라 불병이니. 유시 학문 지공 심술지정 위의지측은 즉 일면면이 불가자족이니라. 의복은 불가화치라 어한이요. 이게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옷을 잘 입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이 학문의 뜻을 준 그런 이 일국선의 같은 이런 입장에서는 사실은 일국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선현들 다 그랬죠. 의복은 그러니까 옷을 입는 것은 불가화치라 아주 화려하고 사치해서는 아니되는지라. 어한 이요. 어쩌는 막을 어짜지요. 추위를 막을 따름 이요. 요새는 또 이게 그 뿐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름에는 또 더위를 피하게 한다고 해서 뭐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어한이라는 의미는 여름도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음식은 불가, 감미라, 국이 이요. 음식은 달고 아름다워서는 아니 되는지라. 안 된다. 국이 이요. 굶주릴 게짜입니다. 굶주림을 구하기만 하면 될 따름이요. 이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어떤 사람은 식도락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즉,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서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그런 입장 같아요. 거처는 불가안테라 불병이니, 거처라는 것은 사실은 집에서 생활하는 그런 거지요. 누추한 집, 뭐 그런 건데, 거처는 불가안테라 편안하고, 태는 이게 그 태평하다 그런 뜻인데요. 그 편안하고 편안한 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불병이니, 병이 들지만 않으면 될 것이니. 이런 거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아마 그 누추한 집에서도 그거 조금도 마음 쓰지 않고 했던 분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역사에 보면 지붕에서 뭐 물이 다 떨어졌다는 그런 집도 있고, 뭐 방석 하나가 다 떨어질 때까지 앉았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죽이 있었죠. 유시 학문지공 심술지정 위의지측은 즉 일면면이 불가자족이 아니라. 오직 학문의 공과, 학문이 공부라는 건 공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그 공부하는 것과 심술지정. 이게 심술인데 사실은 마음하고 술자는 이제 방법 그런 뜻이니까 마음 쓰는 것의 발음. 즉 마음 씀씀이를 바르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것과 위의지측. 위의지측이죠. 측. 위의라는 것은 이게 위엄과 거둥인데 사실 그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다 보고 배우고 손가락질하고 잘못하면 손가락질하고 잘하면 배우고 그러거든요. 위의의 법칙은 즉 일면면이 불가자족이 아니라 날로 힘쓰고 힘써서 스스로 만족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 나 이 정도면 공부 훌륭하지. 나처럼만 행동해봐. 또 그런 말도 있고, 그죠? 아유,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 자리는 남이 모르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는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이 뒷자리는 사실은 뒷전을 제키고 앞에 있는 것들에 많이 매달려 있잖아요. 남보다 더 좋은 옷 입고 싶고, 남보다 더 좋은 음식 먹고 싶고, 남보다 더 좋은 차, 좋은 그 집 갖고 싶은. 거기에만 다들 혈안이 돼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학문지공과 심술지정과 위의지측 이 세 가지를
꾸준히 그걸로 서로가 경쟁해 나가고 할때 사실은 속이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는 사실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꾸준히 해야 되는 자리죠.